안녕하세요. 또라네 풍경입니다. 오늘은 애호박구이 양념 간장 무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농가에서 나눔해 주신 애호박입니다. 앞뒤로 끄트머리는 잘라주고 0.4cm 두께로 얄팍얄팍하게 썰어줍니다. 둥근 모양 그대로 얄팍하게 썰어줍니다. 애호박 0.4cm 두께로 얄팍얄팍하게 썰어주었습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 두르고 썰은 애호박 하나하나 팬에 올려줍니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줍니다. 애호박 기름에 구워 준비했습니다. 그럼 양념 간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에 들어갈 대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저희 텃밭에서 나온 대파입니다. 그릇에 담아줍니다. 형님이 주신 햇마늘 두 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곱게 다져서 마늘 두 개 넣었습니다. 맛간장, 집에서 끓인 맛간장. 뭐 직간장만 해도 좋고요. 맛간장, 외간장 다 기호에 따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직간장으로 했을 때는 육수나 물을 좀 타면 됩니다. 고춧가루 반 큰술. 깨소금 갈은 거 한 큰술. 참기름 넉넉하게 한 큰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딱 맛있어요. 애호박 구이 양념 간장 완성했습니다. 양념 간장에 그냥 찍어 드셔도 좋지만 오늘은 애호박 구이 양념 간장 무침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성에 오니까 애호박을 구워서 양념 간장에 조물조물 무쳐서 먹더라고요. 아마 경기도 음식인 것 같아요.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릇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호박 구이 양념 간장 무침
완성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 입안에서 살살 녹는 애호박구이 양념간장무침. 화성에서 만난 건강한 음식입니다.